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려고 하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떠올려 주셨어요. 요한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 돌아온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죠. 예수님은 며칠 안에 제자들도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물이 아닌 성령으로 받는 세례였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은 힘이 없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다른 나라보다 강해지기를 바랐어요. 예수님은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제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해요. 예수님에 관한 복된 소식을 예루살렘에도 전하고 유대 지역에도 전하며 사마리아 땅과 온 세상에 전해야 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옆에 나타났어요.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곁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돕게 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으로 다스리실 거예요.